드라마는 자주 봐요. 오나의 귀신 상속자들 그녀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핸드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V가 없었을 때도 아이팟 조그만 아이팟이 있는데 핸드폰이 없어요 아직도? TV는 있어요. 핸드폰 왜 없어요? 핸드폰 아직 1위를 못해가지고 빚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걸 혹시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활동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요즘이었어요. 이제 2년도 안 되고 아버님도 막 고정수익하는 그런 직업도 아니시고 어머님도 이제 한 달에 그냥 진짜 딱 이렇게 벌 만큼만 버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빨리 돈을 벌어서 보탬이 좀 되고 싶은데 돈을 벌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어요? 제일 먼저 엄마 아빠 용돈 드리고 언니 대학 등록금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 종류 중에 되게 뭐 마녀스쿱부터 뭐 그 디톡스 되게 많잖아요. 네. 닭발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닭발을 양념 때문에 살이 찌잖아요. 근데 그냥 먹으면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서 생닭발을 사서 그냥 삶아가지고 이런 도시락통에 담아서 먹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 다이어트가 질릴 때. 맛이 어때요? 진짜 맛있어요. 약간 백숙 같은 맛. 아 그냥 먹어도 아무 소금간도 안 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이제 팬들은 잘 먹어야지 예쁘지 뭐 건강이 중요해 이렇게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화면에 비치면 예쁜 사람 좋아하고 예쁜 애들 먼저 들어오고 막 이제 살 좀 찌면 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걸그룹을 되게 좋아해요. 태연 선배님, 막 아이유 선배님 요즘에는 그 트와이스의 나연 분이 너무 예뻐가지고 나나? 여자 여덕인 것 같아요. 별명이 이게 네. 누가 지은 거야 이게? 빵떡이는 누가 지은 거야? 누가 이게 팬분들이 지어주셨는데 빵떡이 우리 빵떡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욕인 줄 알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 그래서 놀리는 게 아니라 너무 귀여워서 그렇게 부르는 거야 라고 해주시면서 그게 진짜 완전 별명이 됐더라고요. 유벌리는 중학교 시절부터 자칭으로 밀고 다녔다. 본인이 알고 밀었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역할? 완전 학생. 그냥 고등학생. 빨리빨리 하는 거.